무효 소송에서도 대부분에서 피가 결정은 한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논란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자.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정의를 명확히 좀 규정을 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작년에 국회 일정이 여의치 못해서 법 개정이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이렇게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충분히 수렴을 해서 여야가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선거 2과장하고 선거국장은 지금 지난해 그 법률안으로 국회에다가 명령하는 겁니까? 국회를 선관위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림비하고 있습니까, 법위에? 그리고요, 사전투표 지위가 조작됐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얘기해 보세요. 사전투표 지위가 조작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거국장님. 무슨 짓 하시고요. 알고 계신 부분에 저 대해서 얘기할까요?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래요? 아니, 답변하세요.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국민을 알기를 진짜 이런 식으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뭐 국민이 우리를 믿지 못하면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QR코드는 두 가지 그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를 지금 정확하게 이해 질의 시간이니까요. 질의를 하시고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다른 막 질의를 답하라고 질의하시고 그랬잖아요, 저거. 제가 아니 얘기하는 거 지금 하지 말까요? 요 부분은 이 개인적으로 부분은 물어보시고요. 다른 예, 말씀.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아까도 질문을 많이 하셨고 질문을 못 하시는 기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하면은 기자 질문하실 이게 분이 기자 질문을 시연회 하실 한수 있도록. 거는 제가 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시연해 가지고 예, 하니까 저희 국민들이 뭐라고 밖으로 좀 하겠습니까?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증거가 있으면